외부 얘기는 대충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너는 대체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아, 저는 송민석이라고 하고요. 배우입니다. 배우? 안 유명한 배우. 진짜 유명하지 않은 배우고요. 지금 32살이고요. 10년째 연극하고 있는데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영화를 시작했고, 얼마 전에 미장센에서 제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진짜? 네,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전전날 치시면 제가 연기한 게 나오니까 제목 전전날이에요.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렇고, 저는 농구 광팬입니다. 저는 농구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좋아했고, 그때 이제 프로 선수가 이제 막 나왔을 때고, 연세대 그때가 막 슬램덩크랑 막 마지막 승부하고 그때 아닌가? 마지막 승부는 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때고, 그거 끝나고 난 상태에서 제가 전학을 갔는데 학교에 림을 설치를 안 해줬어. 왜냐면은 덩크하고 뿌시고 난리가 난 거야. 그 옛날에 그런 약간 꼴통들이 있었어. 거기에 집에 농구 골대를 갖고 댕기는 애가 있었어. 그래서 그 림을 설치를 해주면은 농구를 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농구 동아리에 들어갔죠. 나는 약간 이상민 선수를 약간 좋아. 했거든요. 그렇지, 아무래도 상민이 형이. 그쵸. 그 포인트 가드 정석, 컴퓨터 가드. 아, 농구 진짜 잘했어. 근데 거기서 원하는 건 난 김태훈이 되길 원했던 거야. 나한테. 아, 그때 당시에. 그 팀... 아니 그 뭐 씨 뭐 내가 어떤 거였는데. 오, 준비 준비. 오. 어, 야.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리 하나 마련해서. 여러분, 회사 끝나고 술 마시러 온 똥땡이 조비 트레인. 아, 음식도 되게 반가운데 나 누사를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반가워.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한도 한번. 아,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누사 가장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슈림프 스틱 플래터고요. 얘는 블랙페퍼 슈림프터고요. 얘는 코코넛 가루를 이용을 한 코코넛 슈림프고요. 요거는 하와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터 갈릭을 이용한 달콤한 새우 요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향이 아마 그 저향이 가장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방송은 먹방. 아, 먹방은 아니고. 네네. 김태훈 전 선수, 지금 현 해설위원을 모셔놓은 이유가 네네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또 이제 농구 얘기를. 농구 팬들은 많은데. 그쵸. 농구 이야기를 같이 할 사람이 사실 많이 없으니까. 사실 형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마련된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어차피 방송이니까 약속을 해요. 끝나고 때리거나 이런 거 하지 않게.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약속해줘. 그러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속 시원하게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또 주제 넘게 또 형님한테 또 데스타분한테도 했다가 또 제 나이 또래에서 기억하는 거는 형님을 이제 파이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제일 힘든 포지션에서 팀내 공헌도가 제일 높은 선수들. 아우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해야 돼. 형님 싸움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아세요? 농구인 싸움 랭킹 3위. 부동의 1위가 현주엽. 아. 야, 너 일로 와봐. 2위, 3위 왔다 갔다가 이제 이지승이냐 김태훈이냐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도 대체 누가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현지업한테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뭐야 그게. 아니 많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걔랑 뭐 싸워볼 기회가 있을까? 뭐 근데 시합 중간에는 많이 몸싸움을 해봤는데 걔 때문에 내가 몸을 많이 상하긴 했지. 오. 그러면은 이지승 선수랑은? 지승이 형은 싸움을 잘하는 과는 아니고 잠깐 들어가서 상대편 에이스를 좀 맡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저는 이제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는데 친구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싸움. 네. 야, 뭐야? 그때 몸도 이 막 뭐 더 컸죠. 그러니까 다 이런 애들 막 가고 이 뭐야 이 자식들 하고 딱 갔는데 막 부딪혀서 싸우고 있더라고 몇 명이. 딱 보니까 뒤에 연세 바스켓볼이 써 있는데. 저 사람 TV에서 본 사람이 거기서 내 동생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막 몰렸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이제 포커스가 딱 우리 쪽으로 오는 거지. 니네 뭐야? 니네도 같은 패거리야? 근데 거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 형님 노래방 안 차시냐고. 제가 갑자기 거기서 형이 된 거야? 네, 형님 노래방 안 차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야? 그러면서 그래갖고 도망갔던. 갑자기 노래방 너무 무서워. 허장훈 선수가 미국 갔다 돌아왔을 때 형님 주장이었다가 딱 붙였을 거 아니에요. 기싸움 없었어요, 솔직히? 아, 기싸움 개념은 아니고 장훈이 형이 이제 워낙 나 3학년 때 왔는데 그러니까 천양 감독님의 위치도 되게 좀 위태위태하고 1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했으니까. 근데 뭐 장훈이 형이 졸업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데 데리고 오면 되는 건데 명분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잖아. 보냈는데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데리고 오는 건 좀 약간 그러니 1년 딱 되는 시점에 장훈이 형이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 감독님이 가서 데려오는 게 모양새가 또 되게 좋고. 그치. 첫 대회를 딱 했는데 역시나지 뭐. 근데 뭐 기싸움이나 할 게 없고 워낙 그 형은 좀 독보적이야. 운동선수 중에서도 그 형이 진짜 싸움 엄청 많이 한 사람이야. 그 형은 진짜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안 비춰지는 거고 형은 진짜 많이 안 싸웠는데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 거야. 세상 그 형은 다 싸우고 다녔잖아. 심판하고 싸우고 감독하고 싸우고 뭐 하여튼 뭐 싸움이었는데 방송으로 세탁을 했잖아. 아, 그치. 장훈이 형은 세탁. 지금 이미 세탁을 했잖아. 그때 당시 형들하고 나이트를 가면 그게 몇 년도예요? 내가 기억하기로 92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가 최고였을 것 같아. 그때 당시 아무나 못 들어갔어. 그때 물 관리 진짜 뭐 살발이 할 때란 말이야. 형님 혼자 가도 물 관리 안 당했어요? 형들하고만 다녀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혼자를 갈 이유가 없지 사실. 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얼마나 신기해. 어느 정도였냐면 북행이 들어오면 애들이 안 나가. 그게 우지원 이상민 때문에? 어 그럼 회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가. 상민 형이나 지원이 형이랑 같이 가면 여자애들이 진짜 막 차로 점프를 해. 막 형들 차에 깜짝 놀라서. 아, 탈라고? 탈라고. 그 정도야. 형님 근데 약간 KBS 해설위원으로 사실은 임시세탁 하려고 했는데 아 그게 좀 어렵더라고. 아무튼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근데 왜 KBS로 가신 거예요? MBC 내는 데서 오퍼가 안 왔어요? KBS에서 이제 인연이 먼저 돼서 한 거고. 아 욕 많이 먹었어. 그 해설하는데 그때 댓글 보지 말라고 하는데 댓글 사람이 안 보게 되지. 아 이거 보여요? 저 실시간으로 보여? 아 실시간으로 보지만 나중에도 녹화한 것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아, 난 궁금했어. 아니 KBS는 사실 농구 중계도 많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10번 정도는 하나. 어. 왜냐면 녹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굳이 KBS를 할까? 재밌어. 재밌기도 한데 긴장 되게 많이 되지. 이렇게 좀 말을 편안히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이 아무리 있어도 가까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콜을 갖다가 그래서 심판이 요즘에 비디오 판독을 하는데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5초 정도 지나서 말 안 하고 있으면 되게 답답해. 방송 사고인 줄 안단 말이야. 캐스터나 해설이 계속 뭘 막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막 떠들면 안 되잖아. 갑자기 아 이거 SK공 같은데요 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니. 자꾸 번복되면 안 되니까 우리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데 이제 PD들이 얘기하지. 야, 멘트를 빨리 해라. 주저리주저리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심파콜이 많으면 이제 우리도 힘들어지고. 이거는 앞만 봐도 오심인데 하는데 사실 해설위원은 오심이 오심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위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뭐 김동완 감독이나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글쎄요. 뭐 테크니컬 파울도 그렇고 지금 예. 유파울도 그렇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형님은 어떤 스타일? 중립성을 좀 약간 지켜주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한쪽에 좀 편파 방송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중립을 좀 지키려고 하는 거지.